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쉼표, 너무 쉼표다, 이 머리가. 자,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헤루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헤루질을 닥치는 대로 해서 다 잡아서 라면 끓여 먹기 헤루질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몽땅 라면에 넣어서 아주 맛있게 해산물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루질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군소는 빼고 넣어야지. 군소 잡아도 안 넣어. 자, 여러분, 오늘 헤루질 장소로 왔는데 오늘 정말 행복한 게 파도가 없어요. 이런 날이 얼마만인지 오늘 정말 웃음이 나는 아주 기분 좋은 헤루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애들 다 뒤졌어요. 자, 일단 오늘 컨텐츠의 목적은 잡히는 대로 다 잡아서 헤루질하는 거예요. 일단 저기 고등부터 손 봐줘야겠다. 일로 와, 쉐기야. 맞짱 뜨자. 자, 여기 고등 있죠? 고등. 자, 벌써 지금 육수 나왔다. 자, 그리고 잡힌 대로 다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잡는 거예요. 네, 군소 빼고요. 대신에 약속드리죠. 다음에 군소 라면 컨텐츠를 따로 할게요. 파도는 안 치는데 물은 굉장히 지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바켓스가 좋은 게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돼. 그래, 여기 있어. 이 큰 돌, 미역 있는 돌 들어볼게요. 뭐야 저거? 물고기네? 못 잡겠지 손으로? 뒤치기 감행해 볼게요. 아마 이거 100% 못 잡아요. 벌써 눈치챘다. 꺼져 그냥. 자, 일로와, 뽀치야, 일로와. 야, 지금 산책 중이에요, 산책 중. 개를 좀 잡아볼게요, 개. 개 한 마리 나타났다. 겁내 빠르게 도망가네. 그래도 잡히지, 이놈 새끼야. 킵. 나갈 생각 안 할 거예요. 조금만 몇 발자국 걸으면 나가는데. 바보 같은 놈. 배도라치다. 여러분, 배도라치 새끼입니다. 쟤는 두뇌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 못 잡겠다. 보이시죠? 와, 누가 둔하다 그랬어? 내가. 뭔 개소리야. 오늘의 소소한 목적은요, 돌개예요, 돌개. 근데 돌개는 물이 빠졌을 때 나오는데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없을 거예요. 돌개 잡으면 촛불 켜고 파티한다. 오, 크다. 야, 라면을 먹으면 육수 제대로 먹겠다. 너 팡이니? 너 팡이 아니지? 아내길 발에 깊. 왔는데 성게 한 마리 따야지. 성게는 여기 이제 방파제 쪽에 밑에 보시면은 성게가 있습니다. 오늘 없네. 꼭 이렇게 따야지 하면 없어요. 뭔지 알죠? 기계 같은 거 고장나서 고치러 가면요, 고치러 간 곳에서는 또 잘 돼. 돌개야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진짜. 돌개 잡으면 집에 갑니다. 못 잡아도 집에 갑니다. 달라진 건 없어. 제가 고등 한 마리 두 마리만 더 가져갈게요. 아니 세 마리. 욕심쟁이죠? 미안한데 여기 네 마리요. 한 마리 더 잡아서 공기놀이 할까? 나쁘지 않은 거의 이거 개라면인데. 자, 오케이. 너네 킵. 너도 킵, 킵, 킵. 아, 저번에 여기서 털개 큰 거 한번 잡았었는데 털개가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모르고 방생했어요. 멍청한 놈. 자, 이 돌. 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이런 돌 있죠? 게다가 크기가 크잖아요. 이건 진짜 좋은 돌이에요. 뭐 있을지 몰라. 천천히 들어야 돼. 네, 뭐 없어요. 좀 큰 소라게 하나 있다. 자, 소라게입니다. 귀엽죠? 근데 얘 보세요. 쏙 들어갔어. 안 나올 거야, 이제. 쑥 들어가서 안 나. 쑥스러이 많아. 근데 소라게는 못 먹어, 요버려.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확실히 군손 아닌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일단 그, 날라가자. 가라.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못 뜨는 돌이다? 일단 오늘 목표 돌개로 정했습니다. 못 잡아도 괜찮아요. 목표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갑자기 교육방송 됐죠? 죄송합니다. 아, 이쪽에는 해가 없어서 물이 차다. 애들 찬물을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네. 뜨슨 물 좋아하는구나. 나도. 자, 여러분, 저기 성게 밭입니다. 위에 갯강구 새끼들 그냥 꺼져라. 자, 여러분, 성게 밭이에요. 성게 딱 두 마리만 따갈게요. 자, 여기 붙어있는 거 빨리 떼야 돼요. 제일 빨리.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또 바로 따자. 얘 겁나 크다. 보이시죠? 얘 발로 딸게요. 발로 딴 기술 따로 있습니다. 무슨 기술이냐면요, 사스키. 떼졌다. 사스키.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아직 손이 안 닿아요. 여기 손 달려면요, 얼굴 물에 쳐박아야 돼. 사스키. 계속 사스키. 낮은 데로 사스키. 좋았어. 왕거이 두 마리. 성게라면도 완성됐고, 지금 그럼 성게 고등 게라면이네. 성고게라면. 제 성게 새끼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니, 새끼 성게 아니구나. 성인 성게. 어덜트 성게. 킵. 너도 들어가자. 팬티 이런 거 라떼다. 다 젖었다. 느낌 록 같네. 자, 여러분, 좀 낮은 지형을 디벼볼 텐데요. 네, 지금 굉장히 안 봤으면 하는 녀석들을 봤네. 오랜만이다. 나의 네임드 생물. 난 군소 유튜버니까. 군소, 얘는 개군소예요. 보랏빛 안 굳죠? 그리고 갈색이잖아요. 개군소. 이 밑에 있는 애도 개군소. 짝짓기 중이었구나. 그래, 즐겨. 미안하다. 자, 방금 저 밑에 개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힘 좋다. 아이고, 힘 좋다. 그래, 바짝이네. 자, 난리 브루스를 펴도 소용없다. 나한테 잡히면 절대 내가 놓질 않아. 킵. 자,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안 들쳐진 돌이야? 우와, 개 큰데? 보여드릴게요. 저기 씨름하고 있거든요? 나와! 우와, 돌개는 아닌데 진짜 크다. 어차피 오늘은 안성탕맨이랑 하나가 될 거야. 아, 진짜 돌개 한 마리만. 생선 있네? 하지만 저 생선 전 잡을 수 없을 거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해볼 거란 것도 알아요. 오늘 목장갑을 괜히 낀 게 아니다, 이 쓰레기야.
와 이거는 순간이동 아니에요? 아, 내가 손오공을 어떻게 잡냐고. 아, 위에 고동들, 해조류 먹는 고동들 줍줍 줍줍. 여러분 해류질 하다가 갑자기 이거 보세요. 오징어 새끼가 나왔네. 너무 귀엽죠? 아 살아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바로 이거 한 입만 꿀꺽 버려. 자 이 돌 들쳐보겠습니다. 여기 개 좀 큰 놈 하나 있었는데 얘 가고 있네. 오 물리면 라떼인다. 이거 물리면 라떼. 오오 장갑만 물어. 그렇지. 와 이거 장갑 안 물었으면 바로 피 철철 흘리고 너는 돼졌다 나한테. 어 돌개가 아니어도 얘네 맛있어요. 킵. 자 이 돌 들쳐볼게요. 이 돌 못 들 것 같은데. 오야야 오 만만하게 봤다. 오 나보다 형이었어 저 돌이. 자 이 돌 성게 있다. 졸기 말똥성 개 버려. 어 좀 괜찮은 크기의 말똥성게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말똥성게 치고 크다. 위에 고동은 원 플러스 원이니 어쨌든 고맙다. 킵. 야 이 안에 못 들어가는데. 와 이 돌은 근데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안 돼. 괜히 허리 나가가지고 바로 이거 허리 삭제, 인생 삭제, 남자 삭제. 아 이 돌개 제발 나와라. 여기 그냥 성게들이 은근히 이제 모여 살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쪽에도 성게들 말똥 성게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게 새끼들. 어 그래 새끼다. 너무 귀엽다. 어 가. 아우 차가. 오오 뱃살 봐라. 돌개다. 돌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졸라 신중해야 돼요. 자 왜냐. 자 왜냐. 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돌개가 겁나 빨라요. 근데 여기 지형이 숨을 때가 너무 많은 지형이어가지고 아 진짜 잡고 싶다 이 돌개. 또 어디 갔어 벌써. 저기 있네. 아 이제 이번에 여길로 숨네. 아 없어졌다. 아니 어디 갔니? 아 놓쳤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돌개 새끼들이 등치가 큰데 이 속도가. 자, 여러분 근데 돌개 잡을 겁니다. 뒤질 수 있는 대로 다 뒤져볼게요. 나 제가 부탁할게. 그냥 나와라. 자 이 돌 돌개다. 돌개입니다. 잡아야 돼요. 보이세요? 저희 벽 옆에. 얘 발로 밟은 다음 꺼내야 되거든요. 아! 아. 아 겁나 웃기네. 발에 피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우 발 아파 씨. 와 어디 발가락 이렇게 땅무냐 진짜. 와 이 미친놈. 근처에 있을 텐데. 근처에 있을 거예요. 멀리서 봐야 돼 이런 거. 여기 있다. 저기 보이세요 걸어가는 거? 거기 있으라. 달려간다 달려간다. 풀숲을 이용해서. 자 반 죽여서 미안한데 잡긴 잡았다 이 돌 개새끼야.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데 집게 너덜너덜하네. 미안해. 어 진짜 미안해. 근데 어차피 돼질 거였어. 지가 지금 지팔 뜯었어요. 어,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그 잡은 집게도 잘 가지고 있어. 내가 먹을 거니까. 키. 어 그래 들어가. 어차피 힘 없지.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 가져가서 바로 라면에 끓여서 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싹 다 아주 개라떼써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머리 좀 내리자. 해루질로 다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해루 줄로 잡은 녀석들입니다. 어 돌개. 돌개 지금 사망한 것 같다. 돌개 사망했고 저기 전복. 그리고 개, 뭐 고둥은 아예 기어다니고 있고요. 성게도 아직 살아서 붙어있고요. 자, 다 살아있습니다. 돌개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바로 익혀먹으면 비브리오 폐혈증 피할 수 있어. 이 녀석들 일단 한번 깨끗하게 목욕하러 가자. 여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진 지 얼마 안 된 돌개. 사이즈가 괜찮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개, 자, 고둥들. 자, 그리고 이 성게 있죠? 성게는 따로 빼줄게요. 왜냐면 알만 적출하면 되기 때문에. 자, 전복도 따로 삶아서 뺀 다음에 썰어서 마지막에 라면 위에 올려버릴게요. 그리고 얘는 그 버리자. 목욕시켜줄게. 목욕하자. 자 빠빠 씻어줘야 됩니다. 빠빠. 자 얘네 다 씻어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기본 세팅 끝났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들 말고 이 전복 먼저 삶아줄게요. 와 크기 보세요. 진짜 펀치 펀치. 부탁해 베프야. 너라도 내 친구라서 다행이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제수 오지게 터져버린 전복 입장 잘가요. 전복이 삶아지는 동안 성게 알을 적출당하자 얘들아. 보라성게부터. 보라성게. 너 물이 되게 많다 야. 야 보시면 여기 알이 있습니다. 겉에 정확하게는 생식소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생식소를 적출을 할게요. 이 알철이 지나서 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알 조금밖에 없네. 아 여기 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좀 보이시죠? 자 이쪽에도 적출. 이 말똥성게를 가져오긴 했는데 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네. 야 얘가 크기에 비해 더 실하다. 야 너 잘했어. 여기까지야 근데. 자 이제 얘는 라면에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요. 얘네 다 치워야 돼. 아니면 엄마한테 채널 삭제. 네, 여러분 이 전복 새끼가 거품으로 저한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불을 좀 낮추면은 싸그라들지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전복도 건져줄게요. 와 김 모락모락 나온 거 보세요. 와 끝내주죠. 자 이 전복은 앞에 여기 이가 있습니다. 이를 사선으로 썰어버려야 돼요. 어슷썰기. 그리고 버려. 자 그리고 전복을 썰어주면 됩니다. 어서 어서. 자 이 고무장갑은 설거지
쓰던 고무장갑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예쁘게 담아줄게요. 으아 졸라 뜨거워. 예쁜 거 뭐고 그냥 담을게요. 이 녀석들을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라면보다 얘들이 늦게 익기 때문에 라면이랑 같이 넣어버리면 굉장히 약간 비브리오 폐혈증. 그래서 먼저 할게요. 한 번 더 파야 파야. 아, 요새 파야 한 번에 성공을 못하네.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고둥 새끼들 11마리와 쫄짱개 5마리 입추합니다. 고둥 아 뜨가 꽃게 6마리 잘가요. 자, 그리고 굉장히 잡기 힘들었던 저의 발가락을 물었던 물 개새끼 입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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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적당히 끓이고 나서 뺀 다음에 라면에 같이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거품 왼쪽에 약간 이제 로즘 색깔로 불순물 보이시죠? 자, 저것 때문에 라면과 제가 같이 끓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 혹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끓인 해산물을 채반에 걸러줄게요. 와, 너무 맛이 냄새난다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냄새가. 자, 다시 여기에 육수를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 투하 스프. 자, 여기 여러분 필살기 하나 있습니다. 필살기 안녕.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라면에 다진 마늘은 진짜 필살기예요. 필살기. 저는 이거 꼭 넣어야 돼요. 아무리 해물 라면이라도 이게 필요해요. 갈달 해루질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위에 고둥이랑 여기 또 작은 게 미니게도 있고 계란도 있고. 와, 진짜 기가 막. 아, 맞다 맞다. 자, 여기다 아까 적출한 성게알 바로 들이붓고 그 위에 전복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긴말 필요가 없어요. 너네 다 롯됐어. 아삭아삭 찹찹. 자, 여러분 이건 사실 뭐 김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먹어버리면 돼요. 자, 이거 앞접시도 그냥 안 쓸게요. 그냥 예의상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뭐 아, 추베르 침 개 나온다. 자, 집게로 바로 먹을게요. 와, 와, 이 육수가, 와. 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자,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전복. 자,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맛있을 수는 없어요. 진짜 요새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이번 달에 좀 많이 먹은 거 같죠. 그죠? 객강구 해파리 해고요. 여기 그림자 져서 내 얼굴 되게 무섭게 나온다. 엄청나게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돌 개새끼. 속살 보세요. 끝내줍니다. 와. 와. 와, 장난 아닌데? 이 전복이 여러분들 아시죠?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아요. 남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쓸데없게. 전 고둥도 좀 빨아보겠습니다. 어? 고둥이 나왔네. 나온 고둥 어딨어? 고둥아, 고둥아 보고 싶다. 고둥이 다 사라졌는데? 버렸나? 그러면 뭐 고둥 무시 라면이랑 전복 라면 같이. 아. 자, 여러분 이 미니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비려요. 어우, 미니게는 그냥 아! 쥐었다 아, 그럼 미니게는 그냥 튀겨 먹도록만 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해루질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이 라면 이름 방금 제가 지은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루질 라면. 미니게 빼고 진짜 다 맛있었어요. 성게알 넣어가지고요. 그 성게알에 약간 우러나오는 그 향이 굉장히 또 일품이더라고요. 성게알 비빔밥에도 성게가 진짜 조금 들어갔는데 맛이 확 바뀌는 게 진짜 성게알의 효과가 크고요. 또 돌게를 안 잡았으면, 내 새끼 발가락에 물리지 않았으면은 이런 아주 우수한 국물의 향을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번 영상 좀 힐링 영상으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도 좀 힐링되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드셨으면 좋겠어요는 구라예요. 라면 너무 먹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팡유 더 잡으러 가야겠다.